그래서 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왜 사이국 기수국 고등원에서 설했다고 하는가? 이것은 금강경 전편과 전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 정신이 다소 결여됐다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살 정신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수급 고독은 기타 태자가 보시하고 극고독 장자가 보시한 그래서 지어진 절입니다. 부처님에게 밥 두 숟가락 칠가식을 하니까 두 숟가락만 떠 드리면 돼요. 요번에 이제 걸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것이지만 보시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극고독 장자와 같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생각하는가 그것 생각하라고 극고독원에서 설했다라고 우정 그렇게 금강경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힘들고 외롭고 거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받들고 살펴주며 살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극고독원에서 금강경을 설했대요. 극고독원에서 금강경을 설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극고독원에서 금강경을 설했다고 뒤에 부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습니다 할 때 정말 그 고독장자가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느질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우며 살았다고 한 이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올리라고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문제에 과연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수행과 또 어떤 연관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는 정말 지리산 깊은 곳 외진 곳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세상 소리 우리 마음대로 떠들어도 좋은 그런 그 장을 마련해 왔으니까 마음껏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사를 입고 발을 들고 걸식하고자 거리로 나갔다고 그렇게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걸사가 걸사의 정신으로 사는가 이건 이제 출가자들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사문에 한 사람이 사문에 불과했고 모든 사문들은 다 같이 걸식을 했습니까? 왜 걸식을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삼았겠습니까? 그것이 정신입니다. 걸사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솔직하게 저도 뭐 군산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만은 무엇을 타고 살든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도구를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걸사의 정신을 우리는 충분히 되살려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근사한 옷, 근사한 수용거리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길 두고 왜 길도 없는 산길을 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지?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것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충분히 걸사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단락에서 걸사의 정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제가 제기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공란이 많으니까 거기다 체크를 해 주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메모해 놨다가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선행기청분입니다. 거기 18페이지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것은 이제, 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합성을 할까요? 네, 한번 합성합시다. 수보리가 법을 물음.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전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경외해 주십니다. 세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의 말과 같이 여래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경외해 주며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스님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세종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점검 문제를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참부식이 있는가? 사실은 궁금해서 물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불교가 궁금해서, 자기가 공부하던 것이 정말 그 공부가 궁금해서 불교로 간 적이 있는가? 불교에 대한 진정 참고식,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수보리의 그런 참고식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명작품 금강경이 탄생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보리가 안 물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제가 보모사에 살아봤지만은 평생 가봐야 어떤 하진 한 사람 와서 질문하는 거 못 봤습니다. 질문하는 거 못 봤어요. 오히려 신도분들이 가끔 와서 질문을 한 예는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다 알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참고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문제가 있는가? 화두는 진실로 화두인가? 내가 그랬어요. 진실로 화두인가? 우리가 화두 하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화두냐? 화두라는 의문 덩어리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의문 덩어리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 화두가 화두 아닌 시대가 오래됐습니다. 솔직하게. 억지로 화두로 만들죠, 이제. 억지로 아등바등해서 화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공부 방법을, 한번 새롭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화두가 안 되는 것을, 그 실험할 필요가 있나요? 화두가 아닌 것을. 화두 아닌 것을 화두로 하는 거예요. 화두 아닌 것을, 아니, 묻자가 왜 화두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그것이 화두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걸 왜 구태여 화두로 붙들고 늘어지느냐고요. 이건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딴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참 정말 불교를 승속을 막론하고 독실하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참으로 궁금한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성의 근본 또 세 번째, 대성 정종분 그렇게 합니다. 금강경에서 아마 이와 같은 큰 제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성, 큰 대자, 이게 법성자죠. 큰 법에 있어서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은 제목이 갖고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여기에 문제로 제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사는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원히 있다는 관념이 있다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점검 6 해가지고 한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중생 제도를 위한 노력은 있느냐?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했을 때 제도한 점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포교는 과연 중생 제도인가? 그리고 중생 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금강경에서 분명히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제도를 해서 열반에 이르게 했지만은 어떤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 의미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하지만은 그것은 따로 금강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천착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생제도 중생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이 과연 있느냐, 엉터리 제도라도 그런 노력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포교는 과연 중생제도이냐. 그리고 실제로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해놓는 것을 제대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 놓은 것은 물론 분명히 제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지만은 우리가 멀쩡한 사람 제도했다고 하는데, 그 멀쩡한 사람을 중생 제도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물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잘 설득을 시켜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나도 이게 참 알성달성해요. 과연 중생제도가 뭘까? 이런 것들도 평소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마음껏 한번 털어내보는 그런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했는데 여기서 중생들을 제도했을 때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자고로 선사들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간의 궁극적 차원, 본래인. 나는 그 본래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본래인이면 인간의 궁극적 차원에서 있어서는 전혀 제도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제도 다 되어져 있고 완전 무결하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현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물론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지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 이외에 본래인의 입장에서 궁극적 차원에서는 정말 이거는 전혀 선생할 게 없는 그런 부처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완전히 이건 정말 완벽한 부처다, 완벽한 존재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도한다는 말이 우스운 일이고 제도할래 제도할 수도 없는 존재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자기 상낼 일이 있느냐 이거죠. 상낼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전혀 상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해놓고도 보시한 사람도 그 보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시했어도 절대 상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보시에 대한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내려면 받은 사람이 상을 내야죠. 모르기 때문에 상을 내는 것이지 보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상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 결코 상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한 중생을 깨어있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본래로 그 사람에게 완전무결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상을 내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목이 대승정정입니다. 이와 같이 큰 제목은요 다른 어떤 경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붙인 제목 중에 제일 큰 제목이 있는 대승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르침, 큰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정, 바르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르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겠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차원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자 또 불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정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묘행 무주부인데요. 내가 또 이 제목을 또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내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집착 없는 보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름다운 행위, 묘행. 아름다운 행위는 집착이 없다. 아름다운 행위는 집착이 없다. 집착 없이 떠날 때 떠나주는 사람 그 뒤가 아름답습니다. 제발 좀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늘어붙지 말고 떠날 때 시원스럽게 좀 이왕 떠나는 거 이왕 버림받은 몸 시원스럽게 좀 떠나주세요. 묘행 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행위는 집착이 없다. 묘행. 여기는 집착 없는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제 혼자 하겠습니다. 또한 수보려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려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남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복덕도 또한 그와 같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점검 7 해가지고 무주상 보시를 하는가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설사 유주상 곳이라도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돕는가? 이게 가슴 찌르는 일이죠. 이야기죠. 유주상 보시도 좋다 말이에요. 상내는 생색내는 보시도 좋다. 하지만은 정말 외롭고 어렵고 힘든 사람, 무이탕 노인들, 독거 노인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 세상이 정말 나는 늘 그래요. 1950년대 내지 60년대 나는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물질적으로 잘 사느냐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00배를 더 잘 살아요. 1000배가 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1000배 이상 더 잘 삽니다. 그 50년 세월 동안 우리는 1000배 이상을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밥도 먹는 사람은 더 많아. 급식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급식하는 데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전부 거지지 뭡니까? 왜 이럴까요? 어쩔 수 이렇게 됐을까요? 50년 전보다 1000배를 더 잘 살아요, 1000배를. 그런데 왜 얻어먹는 사람은 더 많아졌을까? 우리 어릴 때는 거지들 많았습니다. 그래봤자 지금 거지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될까 말까요? 근데 지금은 거지가 더 많아요. 서울역에 가보면은 요즘 서울역을 잘 이용하는데 참 많습니다. 거지들 많습니다. 거지 피해 다니느라고 정말 도망가기 바쁠 정도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됐을까요? 참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잘못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건 뭐 세상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 불자들은 유주상 곳이라도 생색내고 상내는 뭐 상을 10배 20배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외롭고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보자. 우리 자신들 우리 한국 불교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돕고 살았는가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만의 정음심이라고 그 스님은 정말 이 시대에 경전에 표현한 관세음보살보다 10배, 10배 이상 많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경전에 표현된 관세음보살보다 10배 더 나은 관세음보살님이 생존해 계세요, 지금. 그분의 양력은 자기 스스로 소개한 데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단 말이야. 사랑하고 믿고 용서하는데 온 천하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 일산 불교 종합병원 같은 병원을 6개나 지어놓고 지금 3개를 또 짓고 있고 그래서 대만 천재 2천만 민중 국민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보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자가 해야 할 사회에 기여해야 할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수녀가 보살이야. 수녀가 서지식이야. 그분의 때는 한 그러니까 40 지금 3년째 그 활동을 하는데 43년 전에 수녀하고 불교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불교 참 자비는 넉넉합니다. 저 곤충 미물까지도 살생하지 않는다 하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비와 고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세상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더래요. 수녀가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광대한 자비, 저 곤충, 미물,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 그런 자비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더래요. 그리고 정엄 스님은 그 말이 천자루의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세상에 무엇을 한 게 있느냐. 그와 같이 높은 지견과 그와 같은 광대무변한 자기 걸핏하고 불살생 불살생 해서 곤충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불교가 세상에 한 일이 뭐냐.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이후에 참 어려웠던 때고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병원이라든지 과오회라든지 교육, 의료, 복지 이런 데 전부 기독교 천주교에서 들어와서 다 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과 그 많은 과 사찰에서 건진 사람 불과 몇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독교에서 다 따뜻하게 감싸줘서 그 고아들이 잘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뭐 교리 우리 따지지 맙시다.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건 불교 이론입니다. 불교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불교를 사정없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불자들은 그거 모르고 왜 불교 편향, 종교 편향 정책 쓰느냐고 편향 정책 쓰느냐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가 봐요. 편향 정책 안 쓰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 12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이 기독교인이다. 편향 정책 안 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이 새롭게 일어날 때 그들은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엄 스님은 천자루의 창으로 가슴을 찌른 듯한 아픔을 받았다는 불교가 세상에 한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은 과사학이라든지 의료사학이라든지 기타 복지사학이라든지 교육사학이라든지 엄청나게 벌렸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여성으로서 정말 보살심이 본래 있는데다가 그런 소리 한번 듣고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수녀가 선지식이 돼가지고 오늘날 대성인 관세보살보다도 10배 더 훌륭한 정엄 스님을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스님은 지금 60개국에 500만 회원을 거느린 아주 이 세상에 어떤 구호단체보다도 최고 큰 구호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님입니다. 다행히 불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에서 제일 가는 구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정말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일면 또 자부심도 느낍니다. 첫 시간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